지나가다 커피향이 좋길래. 고마워 선배. 무슨 걱정 있어? 이혼 소송 때문에 현우 선배 만나고 오는 길이야. 현우가 안 맞겠다고 해? 오히려 무슨 상관이냐 그러네. 난 그렇게 고민했는데 너무 쉽게 대답하더라. 그놈이 원래 그런 고민은 안 하잖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난 요 며칠 머리 쥐가 나도록 고민을 했는데. 아직 변호사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라 그런 거겠지. 아 참, 현우 선배 말이야. 만났던 여자가 있어? 현우가? 걔한테 그런 여자가 어딨어? 태경 선배도 모르는 일인 거야 그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여자랑 사귄단 말이지? 이럴 수 있는 거야? 이미 끝났대. 끝나? 아니 시작한 줄도 몰랐는데 끝났단 거야? 잠깐 누구한테 마음이 흔들렸나 봐. 걔가 그럴 새가 어딨어. 가만 있자. 현우 엄마가 선보라고 했다던데 그새 선본 거 아니야? 야야, 그게 무슨 돈이고? 드림이가 월급을 탄 모양이에요. 그래? 얼마나? 100만 원이요. 아이고, 100만 원이나 벌었어. 아니, 나 좀 구경 좀 하자. 아이고, 돈 같지도 않다, 야야. 이거 가짜는 아니겠지? 아이고, 어머니도 참. 월급 다가 니한테 다 주더나 할매한테는 양말 한 짝도 안 사오고. 저한테 주기는요, 방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덜렁이는 처음 봤다니까요. 월급을 다 왔으면 제가다가 엄마한테 내놔야지. 돈이 뭔지도 모르는 천둥 벌고 소이다, 그게. 제 말이요. 아무튼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어머니, 저 배달하고 올게요. 야야야. 올 때 고기 좀 사오나. 첫 월급 탔는데 몸보신 좀 시켜줘야지. 예, 어머니. 야, 그래. 여보, 미옥이네 세탁물 갖다 주고 올게요. 줘요. 아니야, 저 내가 자전거를 휑하니 갖다 올게. 당신 그 집만 갔다 오면 나한테 바가지 긁잖아. 아니, 줘요. 응? 아, 배달만 하고 와. 앉아서 노닥거리지 말고. 앉아, 노닥거릴 만큼 팔자나 좋으면? 이렇게 사람 참.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고? 뭐 두고 간 게 있어서. 나 금방 나가야 돼, 할머니. 야야, 뭐를 찾는데? 할머니, 혹시 내 방에서 봉투 못 봤어? 봉투 필요하나? 할매 방에 있는데. 아, 아니, 그런 봉투 말고 안에 뭐 들어있는 봉투인데? 돈 들어있는 거 말이가. 할머니 봤어? 아, 다행이다. 어이구, 이 자식아. 월급을 탔으면 그 즉시 내놔야지. 그걸 와 방에 흘리노. 월급? 나 그거 월급 아닌데. 월급 아니면 뭐고? 100만 원에 들어있던데. 아, 설명할 시간 없어. 그 돈 어딨어? 빨리 이리 줘. 그 돈 누가 엄마 주머니에 들어갔다 벌써. 엄마 주머니? 아, 안 돼! 엄마! 엄마! 너 벌써 왔냐? 나 다시 나가봐야 돼. 엄마 어딨어, 아빠? 네 엄마 배달 갔는데 왜? 언제? 좀 전에. 언제 오는데? 얘가 왜 이래? 미치겠다. 언제 오는데? 지난번 맡긴 거랑 같이 갖고 왔어. 근데 커피잔은? 저기 앉아서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긴데? 미호가 이웃이라는 게 서로 힘들 때 돕고 그러는 거잖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 커피잔 말이요. 내가 깨먹었다. 뭐? 그게 얼마짜린데 깨먹어? 왜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미운 사람 미운 짓만 한다더니 그걸 깨먹으면 어떡해? 야, 그거 얼마요? 내가 물어줄게. 물어주면 되잖아. 그래? 그럼 물어내. 그거 세트에 300이야. 300? 300짜리 커피잔이 어딨어? 얘가 누구한테 사기를 쳐? 내가 말했지. 그거